자, 기어 클래스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어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오토가 있고, 레지스터가 있고, 스테이팅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변수들의 선언 위치, 유효 범위, 파괴 시기, 초기 값, 저장 장소, 뭐 이런 게 달라요. 여기 전역 변수는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얘네가 이제 기어 클래스는 아닌데요. 비교를 위해서 같이 넣어놨고요. 일단, 오토 변수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고, 선언 위치는 보통 함수나 블럭의 내부입니다. 레지스터, 지역 스태틱, 다 똑같아요. 자, 유효 범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함수 내부, 얘도 함수 내부, 함수 내부. 당연하죠?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다쓸수 있고요. 얘가 사라지는 시기가 얘는 이제 그 블럭을 빠져나오면 사라져요. 얘기했었죠? 레지스터도 마찬가지고, 요게 다르죠. 스테이틱 변수 같은 경우에는, 블럭을 빠져나온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 사라져요. 자, 이런 특징은 스테이틱 변수와 전역 변수가 똑같아요. 그쵸? 초기 값은 가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화를 안 해주면. 얘도 초기화되지 않고 가비지가 들어가 있고요.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는, 스테이틱 변수와 전역 변수는 둘다 0으로 자동 초기화됩니다. 물론, 인티저일 때 0이고요. 더블 0이면 0.0. 캐릭터 형이면 넣을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저장 장소는 스택에 저장이 되고요. 오토 변수는 잠깐 스택에 푸시돼서 필요 없으면 바로 팝되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고요. 근데 요즘은 잘안 해준다. 컴파일러들이 뭐 컴퓨터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스테이틱 변수는 데이터 영역에 저장이 되고, 전역 변수도 데이터 영역. 아까 똑같이 쭉 나란히 저장되는 거 봤죠? 여기 주소를 보니까 00, 04, 08, 0C. 이렇게 해서 4바이트씩 쭉 차례대로 저장을 해주네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 문제 간단한 거니까요. 결과를 설명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해요. 자, 지금 보면 add 함수를 세번 호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카운트의 값을 여기서 출력을 하고 있는데, 호출할 때마다 증가가 되네요. 근데 이제 add 함수가 끝났는데 이 카운트 값을 그냥 인티저 0이죠. 물론 퍼센트니까. 인티저 카운트라고 쓰면 계속 값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러려면 앞에다가 뭘 써야 된다 그랬죠? 스테이팅이라고 쓰라고 했나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답을 알려줬네요. 그렇게 해주면, 그래서 지금 이제 메인 함수에서 sum 함수를 몇번 호출했는지를 여기서 찍어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주면.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역변수, 전역변수. 지역변수는 어떤 블럭의 내부,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거가 이제 지역변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 메인 함수 바깥쪽에 선언하는 것을 전역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지역변수, 전역변수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전역변수랑 지역변수가 중복해서 있으면 지역변수 값이 우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변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오토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스택을 일시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블록 내에서만 유효한 거고, 블록을 진입하면 확보가 되고 벗어나면 바로 사라진다. 초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초기화 값을 안 주면 쓰레기 값이 들어간다. 초기화는 이제 실행할 때, 그 소스 만나면 그때 초기화가 일어나요. 레지스터 변수는 앞에다 레지스터라고 써주는데요. CPU 레지스터에다 저장하는 건데, 원래 고속으로 가능한 건데, 요즘 잘안 해준다.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고속을 할수 있게 만들어, CPU 레지스터에다 저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두 개까지만 선언할 수 있고요. 스테이틱은 앞에다 스테이틱이라고 쓰면 되겠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값을 유지하는 거고, 초기화는 실행 시한 번만 초기화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딱 뜨자마자, 램에 올라오자마자 이미 초기 값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행할 때는 사실 초기화가 안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실행할 때한 번만 초기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기 값이 없으면 0으로 자동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스택이 아닌 데이터 영역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구요. 전역 변수랑 똑같은 거죠. 익스턴 변수는, 전역 변수 앞에다 익스턴을 쓰게 되면 해당 파일이 아니고 다른 파일에 있는 변수를 가져다 쓰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익스턴 변수입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써주는 게 좋겠다고 그랬구요. 변수와 메모리 영역들은 이렇게 이제, 메모리, 스토리지 클래스, 오늘 배우는 스토리지 클래스라는 건 뭐냐면, 이 인티저 4바이트인데 얘를 어디에 저장할 거냐? CPU에 레지스터에 저장할 거냐? 램에 스택에 저장할 거냐? 아니면 데이터 영역, 램에 데이터 영역에 저장할 거냐? 이제 그런 거 어디다 저장하냐에 따라서 특징이 달라지는 거죠.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값을 유지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중요한데요. 꼭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다른 언어에서도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는 한 챕터로 따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